네, 안녕하세요. 비기씨를 부탁해 임민소입니다. 오늘 저희 힘차게 외쳐봐야 될것 같은데 네. 외쳐주실 거죠? 그럼요. 네, 네. 비기씨를 부탁해! 네, 비기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들이고요. 정말 안타깝네요. 저번 주는 빨간색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네. 일주일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지 진짜 그러니까요. 파란 나라를 보는 것처럼. 정말 파란 거 보지 말고 저희는 오늘장에서 어떤 게 빨간불 됐을지 로봇과 전기차 부품 이렇게 두 가지밖에 빨간불이 없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로봇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 살펴볼게요. 네, 일단 오늘 그쵸. SP 시스템즈 상한가 쳤습니다. 네, 오늘 이제 로봇주들 특히 뭐 어저께 상한가 시간에부터 SP 시스템스가 워낙에 올라갔다 보니까 장 초반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현대차에서 이슈도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삼성 쪽에서의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또그 외에도 많은 이슈거리가 있는 게 로봇주이기 때문에 사실 로봇주는 쉽게 안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오, 계속적으로 좀 그래요? 우상향에 대한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SP 시스템즈가 제일 강했고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올라갔었던 이제 상업용 서비스 종목 외에도 다른 쪽에 대어 올라가지 않았었던 로봇주가 올라갔던 게 특징적인 하루였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로봇은 테마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도 될까요? 예, 제 생각이 맞다면 로봇주들이 물론 테마성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로보나 이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사명이 로봇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냥 로봇주인 로보나 이런 종목들은 뭔가 이제 진짜로 상업적으로 나기보다 교육용 로봇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테마성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뭐 호텔에서도 상업용 로봇이 많이 쓰여지고 음식점만 가시더라도 서빙용 로봇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이나 다른 데를 보시게 되면 의료용 로봇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네. 앞으로 더 커질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을 로봇이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로봇이 또 새로운 산업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인 저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네, 맞아요. 요즘 아나운서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인공지능이 네. 대체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이기는 우리 또 민수와 앵커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이겨보겠습니다. 그럼 기사를 통해서 오늘장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사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SP 시스템즈 상한가 이야기고요.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10대 총수들의 신정부에 대한 투자 보따리가 쏟아졌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바이든하고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길래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현대차,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또 한화까지 그러니까요. 장마감 전에 깜짝 놀랐어요. 오, 그래서 네. 3대 그룹이 다 같이 지금 바이든이 떠나자마자 투자안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미국이랑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 제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근데 현대하고 이제 뭐 다른 쪽은 많이 공개가 됐는데 한화 쪽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 그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와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봐도 좋겠네요. 그렇죠. 하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 쪽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도 엮여져 있고 그 네. 외에도 보게 되면 하나는 우주항공이나 방산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오. 약간 그쪽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봤을 미국 쪽으로 우주항공 관련해서 민간 기업으로 하나를 좀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까지 짚어봤고 과연 내일장에서는 몇 개가 갈수 있을지 우리 MC분들은 몇고 외치실 건가요? 자, 일단 동엽이는 원고를 일단 학적입니다. 네. 어떤 원고냐면 수소 관련주. 수소에서. 내일 아마 수소 이제 연합들이 이제 서울에 모여가지고 한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 수소 관련된 얘기 나눌 거거든요. 어제 이창원 전문가가 또 얘기를 맞아요. 이제 해주셨죠. 예. 내일입니다, 바로. 오, 야, 내일 그렇구나. 이제 그래도 한 번은 들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도 근데 오늘 저는 투고인데, 아, 투고. 말씀하신 수소 네. 플러스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라서 좀 쉬어갈 것 같은 그러지 느낌이지만, 마. 제발 그런 말 아, 하지 그래도 마. 한 섹터는 조금 갔으면 하는 바람에 네. 투고 좀 외쳐보겠습니다. 어디 쪽입니까, 근데? 네.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만이라도 반등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서. 어떤 섹터인지 모른다 네, 나는. 근데 가라 그냥 그거.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포고 외치고 싶은데 아, 네. 내일 장 좋을 것 포고보다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쓰리고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나스닥 다 빠지고 지금 시간에 지금 난리 났는데 아, 괜찮겠어요? 그럼요. 지수와 상관없이 내일은 엄청난 종목장이 아마 펼쳐질 거고 장 초반에 종목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그 섹터가 어떤 건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고 보여주세요.
자, 네, 원고 로봇 테마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로봇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올라간 종목들도 있는데 사실 오늘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은 쉬어갈 가능성은 있어요. 쉬어갈 네. 가능성은 있지만 앞으로 산업적으로 봤을 때 정말 테마성이 아니고 로봇인데 불구하고 이제 로봇주가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로봇 쪽에서 실적을 찍히고 있는 종목이 있고 앞으로 찍힐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설명드린 것처럼 임금 상승 때문에 공장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수주 공시가 나오지 않았지만 뉴스를 통해서 이제 수주가 나타났다라는 종목도 있을 만큼 로봇 쪽이 많이 커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대부분의 가전 제품 회사들이 네. 로봇 제품도 많이 나타나주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에서 8월달에 일정이 많이 남아있어요. 삼성에서 나타나는 로봇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의료용, 의료 보조 로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은 8월달까지는 계속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을 일단은 첫 번째 원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고 로봇 테마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고는 어떤 걸까요? 자, 두 번째는 육계 테마입니다. 네. 자, 왜냐하면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말레이시아에서 닭고기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닭고기 가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사실은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다 보시는 것처럼 마니커도 올라갔다 내려왔고요. 마니커 FN이 특히 마니커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찍고 내려왔거든요.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많이 올라와 내려왔는데 닭고기 가격의 상승세는 멈추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시간에 약간 뜬 걸로 봤을 때 네. 오늘 밀린 만큼 내일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6개 테마가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 종목을 또 투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끌리는데요. 근데 오늘장에서 올라갔다가 쭉 빠졌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오늘 좀 거죠?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었고 수급이 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던 게 오늘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 번 이슈가 나타난 종목이 바로 빠지기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내일 단기적으로 네. 아마 변동성이 좀 꽤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고로 6개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번째 고는 어떤 걸까요? 자, 세 번째는 자동차 부품 테마인데요. 오늘 또 나왔죠? 장 막판 때쯤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또 투자 금액까지 이제 더 크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뭐 그동안 올라갔었던 아진산업, 뭐 구형테크, 그리고 오늘은 올라가지 않았었던 현대공업을 또 세게 올라가줬어요. 근데 아직 올라가지 않은 현대차 관련 종목이 내일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품주들도 순환매가 좀 돌기 때문에 그 아직 올라가지 않았던 것 중에 밴더 중에 하나가 MS 오토텍도 있고요. 네. 명신산업 이런 종목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아직 올라가지 않은 자동차 부품주들의 순환매도 내일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